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황지원입니다. 자, 이제 메가랜드에서 우리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이제 평가단이 시작됐는데 매주 10문제씩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해설 강의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론 정리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 이제 5월달, 6월달부터는 기출문제를 풀고, 7월달, 8월달에는 예상문제 풀이를 할 건데, 어찌되거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문제 푸는 연습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공부했던 단원에 맞춰서 평가단 문제도 제시가 될 거니까,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수업 중에 또 여러 문제를 풀어보긴 하겠지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평가단 문제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계속 풀어보시면 아마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29회, 9회, 29회에 걸쳐서 이제 매주 단원별로 문제가 출제될 거고, 마지막 6주 때는 전 과정에 걸쳐서 전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 6주 정도로는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문제를 한 2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되는 예상 문제, 동형 모의고사 정도를 10문제씩 4주 이렇게 해서 마지막 6주 때는 전 범위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때까지는 단원별로 문제가 출제될 예상이에요. 진도표를 확인하시고 사정상 진도는 조금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 1회는 시장론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건데 자 1번 문제 보죠. 앞으로 이제 즐겁게 공부해 나가 봐요. 자 가로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인데 도시 내부 공간구조 이론 자, 세 명의 학자가 있죠. 첫 번째,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거의 빠짐없이 매년 나오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맞추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기억.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거죠. 다핵심 이론을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된다. 이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다핵심 이론을 얘기하고. 자, 두 번째. 자,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서 교통축, 주된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하죠. 간선도로를 따라서. 자,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이 부채꼴이 한자로 선형의 선자, 부채 선자를 써서 선형 모양으로 도시가 확대된다고 하고 교통축의 접근성이 직가에 교통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가에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진다. 자, 이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부채꼴 모양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세 번째 디귿을 보니까 내부 기능 구역 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 자, 이건 생태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걸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얘를 도시 생태학적 접근이라 그래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자, 도시의 주거지가 다섯 단계로 분화되는 걸 설명했었어요. 자, 중심 업무 지구 첫 번째. 자, 그다음에 점이지대, 천이지대. 얘는 슬럼가죠.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슬럼가. 세 번째, 저소득층. 네 번째, 중고소득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근자 주거지. 이렇게 있는 거. 자,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동심원 모델을 도시공간 내부 구조에 이렇게 확장 발전시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그러면서 다섯 단계가 중심 업무지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지대죠. 점이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산층. 저중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학자가 얘기했던 건 저중고소득층 주거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통근자 주거지.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분화되었다는 것은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 자, 그래서 답은, 자, 다핵심 이론, 선형 이론, 동심원 이론.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 울만, 선형 이론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했던 암기 코드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 했다. 제동이가 호손되어 다 했다 해서 이 제자가 버제스의 가운데 버제, 그다음에 동심원 이론이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 울만. 그래서 우리는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동이가 호손되어 다 했다 이렇게 암기해서 동자가 나오면 동심원 이론은 제자 들어간 거 버제스. 자, 호이트는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님은 다핵심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학자 이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도시공간 구조 내부 이론. 자, 제동이가 호손되어 다 했다 이렇게 암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암기를 코드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죠. 주택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이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작다면, 자, 보수 비용보다 가치가 올라가는 게 크대요. 자, 그러면 보수에서 새 집처럼 바꾸겠죠. 이런 것을 하향 여과가 아니라 상향 여과라고 한다라고 나와야죠. 상향 여과라고 들어가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주거 분리는, 자, 주거 분리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져 있지 않고 나눠져 있다가 주거 분리예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분리되는, 용도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분화 현상이라고 나와야죠. 우리가 용도라고 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가장 대표적인 용도의 구분인데, 용도별 분화 현상은 대표적으로 직주 분리를 찾아요. 직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직장은 상업용을 얘기하고 주거지는 주택을 얘기하니까 직주 분리가 용도에 따른 분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자, 주거 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분화되는 거죠. 여기에 소득에 따른 분화 현상이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이 인접한 경우에, 인접한 경계 지역 부근에서는, 자, 만약에 경계가 없이 우리가 그냥 이쪽에 고소득층 주거지, 저소득층 주거지의 주거 분리가 났다라면, 자, 이쪽에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으로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주거지로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 경계에서는 영향을 직접 받을 거니까, 서로 많이 주고받을 거니까 이쪽 지역은 나쁜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싸게 거래될 거고, 이걸 할인되어 거래되고, 싸게 파는 걸 할인되어라고 얘기하죠. 이쪽은 좋은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좀 비싸게 거래되겠네요. 비싸게 되는 것을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은 이쪽이죠, 있죠. 얘는 할인이 아니라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은 이쪽이죠. 여기는 할인되어 거래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할인과 할증을 속여서 바꿔치기해서 난 시험에 낸 적이 있으니까 좀 유의해야 되고. 4번에 주택의 하향여과는, 하향여과는 낡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급주택은 비싼 주택이 아니라 고가다, 고급주택이다, 이건 비싼 게 아니라 새 집같이 좋은 집이고, 저가주택, 저급주택은 싼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낡은 집, 헌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주택 새 집이 저급주택 낡은 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하향여과라 그래요. 주거질이 바뀌고, 동시에 물론 고급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저급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어야 이걸 하향여과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향여과는 어느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유입이 증가했다. 자, 저소득층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에, 자, 어느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이 증가됐다라면 그 지역에는 저가주택을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이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저가주택이에요. 저가주택. 싼 집이 아니야 낡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집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낡은 집이 많아지려면 고가가 저가로 바뀌어지는, 헌집으로 바뀌어지는 하향여과가 많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된다. 하향여과를 통해서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될 거다. 맞는 지문이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답으로 나왔던 게 이 4번 지문이죠. 우리가 하향여과, 상향여과에서는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하게 출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5번의 불량주택은, 자, 하향여과를 통해서 매우 낡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을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근데 하향여과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며 시장 실패와 상관이 없어요. 불완전한 요소,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향여과, 불량주택은
하향 여과라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주택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야, 무너지지 않는 낡은 주택까지는 괜찮은데 왜 무너질 정도의 위험한 주택까지 하향 여과 됐냐라고 했을 때는 소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이 있어서 이렇게 낡지만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낮은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량주택까지 하향 여과가 된다요. 그럼 이제 불량주택에 대한 정의는 시장 실패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존재하는 소득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해결은 철거가 아니라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은 틀렸고, 자, 옳은 건 이 4번이고, 3번에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제 학자가 좀 많이 나오죠.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차액지대설. 차액지대는 우리가 리카도가 제시한 거고, 자, 비옥도에 따른 곡물의 생산량이 맞죠? 자, 차액지대설은 리카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곡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 잉여다, 남는 거, 잉여다 라고 봤어요. 즉,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에요, 차액. 우리가 뺀 금액을 차액이라고 하죠. 차액이 지대다, 그래서 차액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물의 가격은, 즉,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에서는 곡물이 많이 재배되어서 곡물의 판 가격이 높아지니까 남는 지대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제시한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죠. 자, 그래서 비옥도에 따른 곡물의 생산량이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지대를 남는 거 불로소득인 잉여로 보았다. 맞죠? 자,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위치지대는 튀넨의 위치지대죠.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남는 것도 달라진다. 지대의 잉여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튀넨의 위치지대는 리카도의 제자가 튀넨이었어요. 그래서 위치지대는 리카도의 얘기가 맞는데, 자,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값이 지대 잉여라고 봤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 여기에 수송비도 더 빼줘야 지대가 된다라고 나왔던 식이 이게 튀넨의 위치지대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송비가 커지면 많이 빼주니까 지대가 작아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중심지에 언제나 시장이 있는 거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중심지까지 곡물을 재배한 걸 운송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남는 게 적어지는 거야, 지대가 작아지는 거야 라고 설명했던 거죠. 자, 그러면 중심지와의 거리와 지대는, 중심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니까 비례관계가 아니라 반비례관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에 리카도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 자, 일치한데 한계지에서는 얘와 얘가 일치하면, 자,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였죠.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면 지대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지대, 지대가 0이 된다라고 보았다. 맞죠?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에서 최열등지, 한계지, 가장 비옥하지 않고 농사를 겨우 지을 수 있는 그 끝지점을 한계지, 최열등지라고 얘기했어요. 최열등지에서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서 지대가 0이 됐나, 남는 게 없다라고 보았죠. 자, 고전학파 리카도는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이때 리카도는, 자,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니까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많이 남는 거다라고 본 거죠. 맞죠?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신고전학파는, 자,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본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로 고전학파가 아니라 신고전학파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대가 높아서 곡물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마르크스를 대표로 하는 신고전학파 얘기였고, 고전학파는 이 식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아서 남는 게 많은 거야 라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식이 중요한 거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한 관련된 식이고, 자, 5번의 튀넨은 중심지와 위치에 따라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고, 그렇죠. 자, 농업의 형태는
중심지 가까이는 지대가 높으니까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좁은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어서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집약적 농업이 발생했었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으니까, 외곽은 지대가 낮으니까 땅을 좀 넓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걸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농업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중심지에서는 집약적 농업, 외곽에서는 조방적 농업 이렇게. 자, 튀넨이 위치지대를 발견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농업 형태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대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이유가 비옥도가 똑같음에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네. 이건 수송비 때문이다라고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튀넨의 위치지대는 이렇게 위치에 따른 농업 형태에 의해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동심원 모델로 외곽으로 갈수록 중심지까지 곡물을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적어져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커지니까 지대가 작아진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를 보여준 것이 튀넨의 위치지대죠. 자, 틀린 건 2번이고 4번에 보죠. 자, 그대로 또 지대 이론인데, 자, 입찰지대에 의하면 알론소의 입찰지대죠.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자, 지대는 자 토지용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지불 용액이 아니라 최대한의 지불 용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좋은 토지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입찰이 일어났어요. A라는 사람은 100만 원을 주겠다. B는 120만 원 주겠다. C는 150만 원을 주겠다. 자, 그러면 누가 토지를 차지하면 C가 차지할 거예요. 그럼 토지 임대료가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 한 사람이 150만 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토지를 할당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이때 경쟁에 의해서 A, B, C 경쟁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지대는 입찰 지대는 150만 원일 거예요. 이 150만 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로 돈을 많이 내겠다라고 제시한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나와야죠. 자, 니은의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자,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만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맞죠? 자, 이렇게 지대 곡선을 그렸을 때 지대 곡선이 상업용은 이렇게 생겼고, 자, 주거용은 이렇게 생겼고, 공업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자, 이 도심과 가까운 이 부분은, 자, 누가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냐라고 봤을 때 상업용은 요만큼 내고 주거용은 요만큼, 공업용은 요만큼이니까 상업용이 지대를 가장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이, 상업용으로 토지용이 결정되는 거고, 자, 또 요만큼은 주거용이 가장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또 요만큼 이 지역은 그렇고 이 지역은 공업용이 가장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을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지대곡선이라 그래서 입찰 지대곡선이죠.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해서 결론은 도심과 가까울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토지용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죠. 입찰에 의해서, 즉 알론소는 입찰에 의해서 즉 도심과 위치에 따라져 있는 이 토지의 이용이 용도가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라는 입찰에 의해서 이용도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용도가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디귿 보죠.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계 설비, 생산 요소에 기초된 소득을 준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자, 준지대는 지대와 비슷하다. 근데 지대는 아니에요. 지대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기계 설비에서도 토지처럼, 자,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중성으로부터, 부중성으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지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가가 비싸진다, 지가고 지대가 비싸진다, 발생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부중성,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에서는. 근데 이 기계 설비도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이 제한되어서, 자, 공급이 안 돼서 소득이 발생한대요. 토지도 부중성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했는데 이런 기계 설비도 만들지 못해서 공급이 제한되어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걸 마샬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거죠.
자, 언제나 존재는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거야. 장기적 영구적으로는 소멸되는 지대죠. 우리 시험 문제에 존재 나오면 언제나 거의 90% 이상이 이거예요.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존재는 형성된다. 자, 경제지대는 토지의 용도가 다른 이용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 이용되기 위한, 자, 이걸 계속 나오는데 현재 이용 그대로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이건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수입이라고 해야죠. 전용수입. 자, 파레토가 경제지대 이론을 얘기하면서, 자, 모든 총수입은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합이다. 근데 최소한의 수입은 전용수입 또는 뭐 이전수입이라고도 하죠. 이전수입과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 커지는 경제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파레토가 이렇게 얘기했죠. 총수입은 경제지대와 그 다음에 전용수입으로 항상 구성되어 있다. 이때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 커지는 수입이고 전용수입은 현재 용도 그대로 이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이렇게 전용수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 리을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수입 또는 이전수입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파레토 지대는, 이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지대는, 자,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서 공급을 많이 늘리지 못함에 따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같은 얘기죠. 희소함에 따라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인해 따라서 커진다고 보았다. 맞아요. 이 경제지대는, 자, 얘는 최소한의 수입이고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 커지는 수입이죠.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임에 따라서 커지는 수입이고, 만약에 이렇게 제시했을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자,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지는데 완전 비탄력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된다. 경제지대가 가장 커지는 거예요. 이때 전용 수입은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전용 수입은 0이 되는 거고, 완전 비탄력일 때. 자, 그래서 미음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옳은 건 니은과 미음 이렇게 두 개 되겠네요. 니은과 미음 2번 답이죠. 자, 5번에 효율적 시장 이론.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정리하셔서 무조건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고, 자,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보를 알아내는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가 반영됐는데 과거 현재를 분석하면 반영된 정보로는 언제나 정상 이윤만 얻고 초과연 얻을 수가 없어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연 얻을 수 있는 거죠. 분석으로 초과연을 얻을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같은 말로 초과연 얻을 수 없고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 약성에서는, 약성은 과거가 반영돼 있는데 과거만 반영된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얘는 과거를 알아내는 거죠. 우리가 술은 과거에 주로 먹었다, 술 과거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술 과거를 분석을 통하여, 자, 그러면 과거가 반영돼 있는데 과거를 알아냈으니까 정상인만 획득하는 거죠. 맞죠? 초과인 획득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고. 자,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연 얻을 수가 없다. 맞죠? 언제나 강성에서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도 강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과 비슷하다. 자, 독과점이 발생하는 시장, 이런 걸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자,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죠?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자, 독과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완전 경쟁이면 언제나 할당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조차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조건만 맞추면. 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나타나거나 실질적인 초과인이 발생하는 것은, 자, 투기가 존재하거나 실질적인 초과인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조건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투기도 없어야 되고 실질적인 초과인도 없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완전하면,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위에서 4번도 불안정 경쟁도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투기도 없고 초과 이윤도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독과점 불안전 시장도 투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게 불안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투기가 나타나지 않거나 투기가 나타나거나 초과인 존재하는 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투기나 실질적인 초과인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정의해야죠. 5번이 틀렸네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투기도 없을 수 있고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건 불안정 경쟁 때문이다. 불안정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고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워낙 유명한 지분이니까. 자, 5번에는 5번이 틀렸고. 자, 6번에 정보 현재 가치 계산 문제가 있는데. 자, 정보의 값어치를 현재 값으로 해라. 이건 우리가 계산 문제로 거의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푼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정보 현재 가치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자, 이건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 자, 할인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들어설 가능성은 40%. 자, 들어섰을 때 8억 8천이고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구 수익률이 10%다.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할 때 10%로 할인해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로 금액 차이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공 6개를 뗀다라면 8억 8천은 88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6억 6천만 원은 66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22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금액 차이. 자, 개발될 가능성이 40이니까 개발 안 될 가능성은 60이겠네요. 그러면 60%. 근데 이게 현재 가치는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60%를 퍼센트로 떼면 0.6이라고 써야 되겠죠. 0.6. 개발이 안 될 확률. 들어설 가능성은 40이니까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 안 될 확률인 거예요. 퍼센트를 떼면 0.6. 자, 여기에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10%니까 R은 0.1이네요. 그럼 이제 1 플러스 R. 그러면 1 더하기 0.1이니까 1.1. 이때 이제 몇 년을 당길 거냐? 1년이니까 여기에 1승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에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 한번 하면 얘가 1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공 6개가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자, 만약에 여기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2년 후에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 식에서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1이 아니라 얘를 2로 바꿔줘서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을 두 번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건 찬땡이라고 해서 쉽게 정보 현재 같이 나오면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자, 6번은, 자, 똑같은 비슷한 문제 같지만 사실 질문하는 게 전혀 달라요. 자, 얘는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주어진 조건의 상황에서, 자, 주어진 상황에서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정보 현재 가치가 아니라, 6번 문제는 정보 현재 가치였는데, 자, 7번 문제는 토지의 현재 가치예요. 예전에 우리 15년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지만 사실 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로 했고 보통 10문제 중에 9문제 정도는 대부분 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지문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내지만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예상 문제 정도를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현재 가치는 한번 보죠. 주어진 상황에서 자 2년 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50%로 알려져 있다. 개발되면 6억 원, 개발이 안 되면 3억 원. 이때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20% 쓴다. 자, 그러면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먼저 2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가 될 거냐?
얘를 먼저 구해야 돼요. 2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2년 후에 개발되면 6억 원이고 개발 안 되면 3억 원이지만 100% 개발된다? 100% 개발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고 50% 50% 확률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년 후에 6억 원이다, 3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확률을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구해야 돼요.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년 후에 토지 가격은 자 개발된다고 했을 때 600원이라고 해보죠. 공 6개를 떼면 6억 원은 600이라고 쓸 수 있죠. 공 6개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다가 개발될 확률이 0.5. 자 그다음에 개발 안 되면 300이니까 여기에다가 0.5.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자 그러면 450인 거예요. 공 6개 있겠죠. 자 2년 후에 토지 가격은 450원, 즉 4억 5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토지의 현재 가치로만 바꿔주면 돼요.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자 이 상황은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2년 후에 토지 가격은 4억 5천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걸 현재 값으로 바꾸려면 할인하면 되겠죠.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자 이때 20%가 할인율이니까 0.2니까 1 플러스 R은 1.2. 이때 중요한 건 몇 년? 2년인 거죠. 그러면 두 번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450을 1.2에 2승으로 그럼 450 나누기 1.2 나누기 1.2를 두 번 나눠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1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 공 6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숫자가 똑같은 게 얘밖에 없으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현재 토지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토지 가격이고 그러니까 6번은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차 안 땡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토지 현재 가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가격은 단순히 6억, 3억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가중평균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고 이걸 현재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할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결론은 가중평균한 값을 할인해서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한다. 미래의 토지 가격은 가중평균한 값이고 이걸 할인하는 거죠. 가중평균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평균값 구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가중평균이에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시장가액을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는 투자결합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을 하니까 가중평균 방법은 꼭 익숙하게 연습을 해놔야죠. 끼리끼리 곱하여 더한다 이거예요. 개발될 때 개발될 확률, 개발 안 될 때 개발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8번 해보죠. 자, 이것도 역시 계산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 눈에서 가장 유명한 계산 문제예요. 나올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은 계산 문제의 유형이죠. 자, 허프 확률 모형인데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 있는데 이 허프의 모형에 의하면 A에서 이 A 지역 1,000명이 이 쇼핑센터 1로 몇 명 가고 2로 몇 명 가겠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이때 공간 마찰 계수는 2를 쓴다. 우리가 이제 허프에서 유인력은 허프의 유인력은 거리의 마찰 계수 승분의 점포의 크기죠. 점포의 크기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마찰 계수를 2라고 썼으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자 그런데 일단 뭐 그대로 한번 정리해보죠. 그대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좀 쉬운 방법도 한번 제시를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센터 1에 유인력을 구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는 거예요. 센터 2의 유인력도 구하고 1의 유인력도 구할 텐데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자 거리가 5의 제곱분의 1000 이렇게 한다라면 얘가 40이 나올 거고 자 2의 유인력은 10의 제곱분의 4000 이렇게 하니까 역시 40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계산할 건 자 센터 쇼핑센터 1의 유인력의 비율인 거예요. 유인력의 비율. 이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분의 A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4명 여자가 6명 있다라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남자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남자의 비율 물으면 전체분에 두 개 더한 전체분에 남자 거 이렇게 써서 0.4, 40%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이렇게 1과 2 쇼핑센터가 있는데 쇼핑센터 1의 요인력 비율은 전체분의 1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전체가 80이고 1 것이 40이니까 0.5, 50%로 쇼핑센터 1이 끌어당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 1,000명 중에 50%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간단히 계산할 수 있죠. 1,000명의 50%는 500명이죠. 그래서 소비자 수에다가 소비자 수 1,000명에다가 여기에다가 유입력의 비율, 유입 비율이라 그래요. 유입 비율이 0.5니까 50% 여기에 명이고 여기에는 단위가 명이고 여기 퍼센트 들어가면 퍼센트 명이 나오는데 이런 단위는 쓰지 않죠. 몇 명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500명이 쇼핑센터 1로 끌려오는 사람인 수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계산했는데 연습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꼼꼼히 하나씩 다 쓰면서 정리하면서 풀진 않을 거니까 계산만 할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더 간단히 풀 수 있는 건 자 쇼핑센터 1과 2가 있는데 실질적인 크기나 실질적인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몇 배 크냐, 상대적으로 몇 배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약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면적이 1000이고 4000이니까 이걸 약분해서 얘는 4배 크네 1이라고 놓고 얘는 4라고 놔도 괜찮은 거예요. 거리가 5고 얘는 10km 떨어져 있으니까 2배 머네. 그래서 얘를 1이라 놓고 얘는 2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자 쇼핑센터 1에 A라고 해보죠. 1, 2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쇼핑센터 A, 쇼핑센터 B라고 해보죠. A의 유인력을 구하면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크기니까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자 그러면 B의 유인력을 계산해보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2의 제곱분의 4니까 역시 1이에요. 그럼 두 번째 A의 유인력의 비율, 유입 비율은 전체분의 A 거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A 건 1이네요. 0.5네요. 자 그러니까 50%만큼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1000명 중에 얘가 50% 끌어당기니까 1000명의 50%는 0.5를 곱하면 되니까 500명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값으로 주어지면 약분해서 계산해도 쉽게 풀린다는 거. 자, 원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 아니니까 역시 연습해야 되고 우리 학교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평균 9문제 출제되는데 합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4문제 이상 맞추는 건 노력하셔야 돼요. 꼭 목표를 하시고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4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언제나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게 4문제 이상 정도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주자주 연습하시길 바래요. 자, 9번 보죠. 역시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입지계수를 구하는 계산 문제예요. A 도시의 X산업의 입지계수는 얼마냐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입지계수를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자, A 도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지역과 자, 지역 A 도시죠. A 도시와 그다음에 전국을 구분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구분해 놓고 즉 A 도시와 전국을 구분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보니까 여기가 A 도시 걸 얘기하죠. A 도시, 여기는 B 도시, 여기는 전국.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이 A 도시 거에 이렇게 쓸 거고 전국 걸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입지 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규칙성이 있어요. 분모에는 전국 걸 쓰고 분자에는 지역 걸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전국에서 전체 고용자 수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자는 지역 전체 고용자 수분의 지역 그 산업의 고용자 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 산업을 X라고 했을 때 X산업.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죠. A 도시에 X산업의 입지계수 LQ, 입지계수를 LQ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분모는 전국 거,
분자는 지역 걸 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전국에서, 분모는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자, 분자는 지역 A 도시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주어진 도시와 전국에서만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전국 거 먼저 써보죠. 전체가 합계가 900이고 그 산업은 X 산업이니까 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900분의 50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약분하니까 9분의 5라고 쓸 수 있고, 자, 지역에서 A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체가 300이고 그 산업이 X 산업이니까 100이죠. 그럼 여기에 300분의 100 이렇게 써서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내면, 자, 여기 보니까 법문수라 그러는데 분수가 두 개가 있어요. 9분의 5고 여기에 3분의 1 이렇게 되면 이 계산은 맨 아래와 맨 위를 곱해요. 곱하고 가운데 것 모두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자, 1 곱하기 9 나누기 3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맨 위와 아래를 이름 뭐 곱하나 마나 똑같은 값이니까, 자, 9 나누기 3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산기에 0.6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입지계수는 0.6이고, 우리가 입지계수가 중요한 건 구했을 때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에요.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결정하는 주된 산업을 기반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산업이 기반산업인지를 알려고 할 때 입지계수를 구해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이에요. 그러니까 A도시에서 X산업은 1보다 작으니까 비기반산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입지계수를 구하는 거. 자, 여러분이 입지계수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중요한 거죠. 자, 얘. 먼저 지역과 전국을 구분해 놓고, 이렇게 전국 거, 여기 지역 거,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자료만 쓴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덜 헷갈려요. 그래서 입지계수는 전국 거분의 지역 할 때, 자, 전국에서는 여기 있는 걸 쓸 텐데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쓸 거고, 그 산업은 X산업이니까, 자, 위에는 지역 걸 쓸 건데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문수를 풀어내면 되고, 얘 푸는 건 맨 위아래를 곱하고 가운데 건 다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자, 상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소매인력 법칙, 레일리의 중력 모형이라 하고 소매인력 법칙이죠. 자, 소매인력 법칙의 요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도시의, 두 도시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허프 확률 모형과 거의 동일해요. 다만 허프는 도시 대신에 점포를 썼고 이 제곱이 아니라 마찰 계수를 썼다는 게 차이죠. 자, 중심지의 유인력은 중심지와 도시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반비례. 이건 학계론에서 분수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죠. 여기 위에 거와 얘는 비례 관계고 아래 거와 얘는 반비례 관계죠. 무조건. 자, 두 번째, 컨버스는 자, 분기점 이론을 제시하면서 유인력이 두 도시의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를 잡았던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죠. 상권의 경계, 이건 분기점이죠. 이 분기점은, 자, 규모가 작은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형성된다. 언제나 작은 쪽에 분기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작은 쪽에 분기점이 형성된다. 잠깐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 크고 여기 작다고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분기점이 어느 쪽에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정 가운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게 유인력을 이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분기점 이론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이 크고 거리와 관련돼 있는데, 일단 여기는 정 가운데라고 봤을 때 얘와 얘가 거리가 똑같을 때 얘가 A가 크고 B가 작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A의 유인력이 클 거예요. A가 크니까. 그럼 유인력이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 경계가 우측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A와는 멀어져서 유인력이 작아질 거고 B와는 가까워져서 유인력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와서 A의 유인력은 좀 작아지고 B의 유인력은 좀 커져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똑같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가 분기점이 되는 거죠. 결론은
작은 도시 쪽에서 경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분기점 이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 하고. 자, 3번에 허프는 소비자의 특정 점포를 얘기한 거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두 개의 소도시를 대상으로 했고 허프는 다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했어요. 자, 점포를 이용할 점유율을 확률 모형으로 얘기했다. 맞죠? 허프는 히읗 확률 모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확률론적 관점으로 이론을 설명했던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었고. 자, 레일리의 모형이 거시적 분석이라면 레일리는 얘가 레일리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자, 여기에서 도시를 얘기했어요. 도시. 근데 허프는 점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리는 도시를 봤으니까 좀 크게 본 거고 거시적으로 본 거고 허프는 점포를 봤으니까 미시적으로 본 거죠. 거시적, 미시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5번에 허프의 모형에서 마찰 계수는 일상용품점이 전문품점에 비해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마찰 계수도 중요하죠.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자, 허프 확률 모형에서 점포를 이용할 유인력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자, 여기에 거리에 마찰계수 승을 썼고 마찰계수 분의 점포의 크기 이렇게 이게 이제 허프의 유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는 반비례라고 그랬죠. 반비례. 자, 그러면 마찰계수가 이 승이 커지면 당연히 이 분모값이 커질 거니까 유인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럼 결론은 자, 유인력이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 마찰계수를 크게 한다. 마찰계수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력을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 마찰계수 커진다. 그러면 어떤 게 마찰계수를 크게 할 거냐? 교통이 불편할수록 그래요. 교통이 불편할수록 자, 요인력은 점포에서 소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이 불편하면 소비자를 잘 데려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유인력이 작아질 거니까 교통이 불편할수록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와서 31회 때 많이 틀렸는데 자, 일상용품점이 유인력이 작아요. 전문품점에 비해서 자, 일상용품점은 자, 예를 들면 가까운 곳에는 예를 들면 슈퍼마켓 생각하면 돼요. 슈퍼마켓에서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거 파는 데를 얘기하죠. 가까운 소비자는 잘 데려올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지면 뭐 30km 떨어져 있는 소비자를 이 슈퍼마켓이 잘 끌어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전문품점은 얘는 이제 명품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급 물건 파는 건 가까운 소비자는 당연히 잘 잡아당길 거고 멀리 있는 소비자까지도 아주 잘 잡아당겨요. 우리가 뭐 루이비통 전문품점, 명품점 생각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걸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잘 기꺼이 와서 그 물건을 구매하듯이 이 명품점이나 전문품점은 멀리 있는 소비자도 잘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상용품점과 전문품점 중에 누가 소비자를 잘 잡아당기냐라고 했을 때 전문품점이 훨씬 더 잘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용품점이 잘 못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용품점이 잘 못 잡아당기니까 마찰계수가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용품점이 마찰계수가 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두 가지는 마찰계수가 클 조건은 교통이 불편할수록 일상용품점일수록 이렇게 두 가지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찰계수는 일상용품점이 전문품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론을 받고 평가단 문제는 가능한 제가 천천히 설명하면서 좀 문제 푸는 거 어려워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29회 동안에 매주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되어서 마지막에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모두 환하게 웃으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